컴백 축하합니다. 컴백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SM다. 컴백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남아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안 끊으면은 계속 하시는 뮤지컬 축하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아직 시작은 안 했나요? 우리 SF9이 미니 앨범 9집으로 건네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트윗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에스입니다. 노은 씨가 네. 처음으로 한방에 네. 에스에프나인 화이팅! 우리 킹덤 패밀리 중에 가장 빨리 또 네. 이 앨범을 미리 컴백 그 하려고 킹덤 전에 준비했던 앨범이다 보니까 전면 수정을 하는 또 이거 처음에 전면 수정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후면 수정은 안 돼서 은영 씨 오늘 텐션이 괜찮으신가요? 오늘 밤샐 수도 있어요. 멤버들 당 30분씩 제가 다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추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위원장의 자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들어가기 전에 약간 입덕 포즈 다 같이 하나 네네. 하고 들어갈까요? 네네. 네. 이거 티얼드라고 가시죠. 두피포 아름답네요. 와 또? 같이 한번 할까요? 우리? 네. 귀엽지? 저분 오늘 심상치 않네요. 아니, 저도 쇼케이스 보는데 네, 네. 웬 사슴 한 마리가 계속 날뛰고 계시더라고요. 날뛰어 주세요. 방지해야 됩니다. 그방에는 공식 앨범을 소개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제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한국말로만 네.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저의 이번 앨범은 앨범이 영어예요. 앨범 영어예요. 재윤 씨랑 같이 무반주 그럼 무반주 무반주 맞네. 아 잔치긴 한데 네. 알아보세요. 눈물이 뚝뚝뚝 흐르고 네 정말 뭐야? 센치안 다시 국어 교육을 시키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3번 트랙 파이팅. 네. 3번들 아 있지네요. 그냥 영어 말하고 네, 그냥 계속 말하면 나가면서 네, 한번 주세요. 보여주세요. 아, 네. 보여주세요. 역대급으로 아주 멋있네. 몸을 가만히 둘 수 없는 가락의 장단이 저 귀를 간지럽힐 것입니다. 와 저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앨범이 공개되기 전에 한 분이 약간 스포 아닌 스포를 영빈씨가 네 우리 세련 파워풀 섹시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련된 안무를 느낄 수 있는 파트와 가장 잘 선보일 수 있는 멤버를 한 분 뽑아주시면 눈빛은 찬이 골반을 흔드는 건 태연이 그게 섹시죠? 그 본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피하고 계세요. 다원 씨? 파워풀에서 저는 다원 씨 파트 보이는 살짝 같이 이제 goodbye teardrop. 이제 goodbye teardrop. 우리 지난 휴방이 촬영 때 여러분들이 TMI 뉴스를 하나씩 던져주시고 가셨어요. 네. 혹시 무슨 말을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뭔 말했더라? 운동을 시작했어요. 실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네. 한 1년 6개월 정도. 아 그때 실제로 조금 하긴 했어요. 하루 100%기. 아 근데 그때쯤에 색다른 모습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색다른 모습. 와 똑같구나. 아 이런 느낌으로. 그럼 오늘 TMI 뉴스 하나만 더. 배트 운동 강하고 있습니다. 부는 지금도 가능한데 근이 좋은데 부는 가능합니다. 다원 씨 애교 3종 세트 보여주셨었어요. 제가요? 네.
아, 네네. 약간 밝혀졌어요. 다음 뭐 휴방일 때는 팬분들이 원하시는 머리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 머리는 어떠세요? 요즘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이잖아요. 유아인 선배님 머리. 어떻게 안 왔어요? 와, 아니, 아니 나는 이거 처음 말해줬어요. 아, 그리고 그거 안 해주셨어요. 휴방이를 보는 사진을 직접. 아, 그걸 찍었었는데 휴대폰을 네. 바꿨어요. 제가 이번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다른 얘기로 민성 씨가 그때 로운 씨의 착장샷을 제가 그 착장샷을 멋있게 한번 찍어서 네. 진짜 공개하겠습니다. 아, 로운 씨 로운이 안 말하는데 아, 괜찮나요? 괜찮아요. 오늘 로운 씨 괜찮으시면 약간 착장 한번. 네. 오 네. 귀여워. 네. 어. 닭가슴살을 하루에 200g씩 챙겨 먹고. 와. 200g은 너무 많이 먹는다. 아니, 얼마나 커지시길 바라지? 지금 굉장히 커 보이고 좋은데. 저는 옆으로 잤을 때 고개가 안 닿았습니다. 와. 와. 이 정도 이 베개 이게 떴으면 좋겠다. 아, 여기 없지. 지하철을 못 탔으면 좋겠어요. 이거 타이어 개물 아니야? 주호 씨는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운동을 빠르게 했다가 접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또 접었는데 다시 시작했다. 종이 접기네. 운동을 시작했다 그 당시에 접었다가 좀 더 건강한 삶을 인택한 삶을 위해서 지금 조금씩 헤쳐나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저번에도 TMI 뉴스 때 이 운동 얘기만 하다 끝났거든요. 아 맞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창희 씨의 TMI 혹시 있으세요? 저는 요즘에 잠을 많이 자요. 아 좋죠. 좋은 거예요. 지금 잠자고 계신 거예요? 아니 지금 아니고요. 요즘에 잠을 좀 많이 자요. 잠을 몇 시간 정도? 없는 날이면은 오후 한 3시, 4시까지. 몇 시에 주무셨어요? 아침 6시. 태웅 씨도 그때 플스 게임 샀다가 한 달 동안 방치하고 계시죠? 지금도 방치 중입니다. 또 새로운 장난감 하나 샀어요. 어떤 거 사셨어요? 컴퓨터로 샀습니다. 또 다른 TMI 있으세요? 요새는 그냥 밤마다 이렇게 좀 한 캔씩 마시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마시냐면 네. 책 읽으면서 이제 마시더라고요. 책을 읽더라고요. 한번 창희 씨 어떻게 마시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형님 어떻게 마셔? 그러니까 침대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책 읽으면서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마시더라고요. 분량 있는 적을 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한번 혼냈습니다. 혼났었어요. 너 혼나요? 창희 씨 그때 아침에 운동하고 자전거도 운동하고 맨몸 운동을 한다. 야, 요즘도 자전거 타고 요즘도 그냥 뭐 집에서 그냥 집에서 철봉 이런 것만 해. 주로 코스가 있으세요? 여기 뭐 동네 이제 뭐냐 왔다 갔다 해요. 아 왔다 갔다. 자 우리 마지막 빈 씨. 그 이 친구들처럼 무게 치는 것보다 저는 아, 왜 너무 애기 같아요? 아니야 이거 무게를 친다고 표현을 하니까. 그 이 친구들은 무거운 그 기구를 들고 하는데 저는 몸으로만 제 몸을 이겨내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저희 다 그냥 뭐 반바지 입고 그냥 반팔 입고 뭐 민소매 입고 가서 하는데 혼자만 그 짝배 입고 언 아머 그 아, 저는 근데 진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애티튜드. 애티튜드. 판타지 분들이 기다리신 2021년 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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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했지만 씨는 코스메틱 브랜드의 모델로 발탁하셨습니다. 어떤 브랜드인지 네, 편하게 너무 쉽죠. 네. 아 주호 씨 위험해요. 아 주호 씨 시작부터 위험해. 저는 로운이 바로 맞추죠. 아 잠깐만. 하나 둘 셋. 에스티 로더. 오 잠시만요. 올리브 형. 아 올리브 형 나왔어요 로운 씨. 아 올리브 형 모델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아 올리브 형. 이렇게. 아 촉촉해. 두 번째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성 씨의 퀴즈입니다. 떠오르는 버블 대세죠. 인성 씨는 최근 5월에 인성 버블 유니버스 1대 대통령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와 이거는 진짜 아니, 맞추면 나는 자, 감동이다 감동. 하나 둘 셋. 1번 프린스 킴. 너무 부러운 거 아니에요? 정답은 1번 프린스 킴. 재윤 씨 어떻게 맞추셨어요? 저는 그거를 봤어요 실시간으로. 탄핵 당하더라고요. 제가 탄핵 당했습니다. 최근 종영된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에 탁선경의 나이를 혹시 잠시만 다 보자. 다 보자.
표정. 아니 잠깐 본인도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24살, 2번 25살, 3번 26살. 아 이건 쉽다. 제발 다원 씨가 맞췄으면 좋겠어. 들어주세요. 1번 넌 24세야. 자 2번이 25살이었는데 네 25살이 다원 씨밖에 없습니다. 아 이건 맞아. 이건 맞아. 내 기억에 맞는 것 같아. 정답은 25살. 다행히 최근 영빈 씨가 런닝머신으로 3km씩 운동을 하고 있는데 뛰고 있어요. 과연 영빈 씨는 3km를 몇 분 때에 뛰었을까요? 우리 로운 씨가 이렇게 빠진 저를 계속 찾아보셔서 1번 18분, 2번 19분, 3번 20분. 저기 답이 다 똑같은 것 같다. 19분. 1번, 1번. 김옥분 씨 뭐야? 전 김옥분. 김옥분. 네. 2번 19분대로 맞췄습니다. 자, 영빈 씨. 세 분이 맞췄어요. 네. 괜찮아요? 너무 좋죠. 아, 세 분이라도 맞췄어요. 너무 좋죠. 원래 몇 분이 맞힐 거라고 기대하고 계셨나요? 저는 한 두 분? 왜냐면 다원이랑 재윤이랑 휘영이는 제가 런닝머신 뛰는 거 아니까 그 중에 두 명은 보지 않아 맞추지 않을까. 근데 그분들이 좀 많이 틀렸어. 괜찮아요. 제가 뛰는 걸 알잖아요. 너무 좋죠. 최근 태연 씨는 SNS에 짧은 커버 댄스 영상을 올렸습니다. 어떤 노래였을까요? 아, 1번. 아, 내가 아는데. 엑소의 본파이터 필링. 네. 그거네. 1번. 저 발표할게요. 안 혼자 맞췄잖아 아직. 아 우리 그래 한 번만 하는데. 기가 막히죠. 광고를 찍고 네. SNS에 소주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렸는데 봤어. 그 뒤로 몇 박스의 소주가 차량 의자에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와 나 이거 알아. 저도 알아. 아 이거 아 과연 창희 씨가 올린 사진에는 몇 박스의 소주가 있었을까요? 주간식인가요? 아 이거 객관식 주세요. 아 객관식 갈까요? 네. 자 1번 두 박스, 2번 세 박스, 3번 오케이. 네 박스. 2번 세 박스. 세 박스 세 박스. 샌박스 샌박스 샌박스. 아 그 드라마 재밌게 보셨나 봐요. 네. 아니 샌드박스 빼고 다. 와. 자 정답은 샌박스. 예. 야 어디 그렇게 잘 맞히냐. 재윤 씨가 컴백 전에 SF9 타로 사이트에서 어떤 멤버를 골라 타로를 봤을까요? 주관식인가요? 1번 태양, 2번 시영, 3번 영빈. 이분 또 어떤 답을 하는지 기대돼. 이번에 정말 정답을 적었습니다. 자 태양 판타지. 태양 판타지 태양? 양태! 태양씨 맞았습니다. 와, 아, 근데 태양씨 본 이유 있나요? 어 그냥 일단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왔고 일단 정답을 이제 많이 맞췄기 때문에 네네. 썸네일도 획득하셨고 네. 이제 나머지 두 분은 그냥 약간 팀업으로 갈게요. 태양씨에 관한 퀴즈입니다. 지난 5월 공개된 꼬꼬마 SF9 시즌4에서 초등학생이 알기 힘든 음식을 얘기하면서 통과를 했습니다. 네? 뭐지? 음식 이름은 무엇일까요? 해장 음식이요? 네. 은단 아니었어요? 은단? 엠마.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1번 순댓국, 2번 술국, 3번 감자탕. 어 근데 생각보다 로운 씨 굉장히 잘 찍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천재예요. 들어주세요! 자 술국. 자 국밥. 자 술국. 자 2번 2번. 잠시만요. 알맹이 시리였어. 좋아합니다. 아, 즐겨봤습니다. 우리 마지막 문제입니다. 주호 씨에 관한 퀴즈입니다. 지금 영빈 씨가 진행했던 브이앱에 깜짝 등장해서 토크를 나눴습니다. 과연 주호 씨가 말한 영빈 씨의 닮은 꼴은 1번 아태 토끼, 3번 아토, 3번 정답 3번. 3번 들어주세요. 꼰대 꼰대. 형은 꼰대잖아. 짝귀? 야, 그게 찾아? 아톰이잖아. 정답은 토끼잖아. 기억나세요? 아, 기억나죠. 어땠어요, 조씨가 그렇게 얘기했지? 아, 되게 부끄러웠어요. 원래 토끼는 자신만 얘기하시잖아요. 남들이 해주면 좀 부끄러워요. 뭔가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부끄러움을 많이 탔습니다. 이건 할 수 있어요. 형은 똥살이야. 여기는 똥살도 똥살도 돼요. 저희 그 썸네일하고 그 글귀를 정해주셔야 돼요. 제 지인이 이 노래 듣고 이렇게 들렸다고 해가지고 생각난 건데
SF9 티어드랍에 뛰어들어. 오, 좋네요. 오, 괜찮은데? 괜찮은데요? 티어드랍에 뛰어들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오케이인가요? 네. 네. SF9 티어드랍에 뛰어들어. 위 아이돌은 덕후들이 쉬지 않고 빠져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덕자를 만들어 오늘도 덕후들을 행복하게 만들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7월 9일 휴덕방지위원회장 유재하프예요. 축하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대표로 로운 씨가 또 어떠셨는지. 파이팅! 이번 활동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용민 씨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네, 휘방이 다음 차기 MC는 바로 저입니다. 아, 참. 파이팅!